안녕하세요. 전파각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턱이 없는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턱이 없는 물고기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나 이 물고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물고기 중 하나라는 사실.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어류의 조상뻘되는 척삭동물은 5억 년 이전인 캄브리아계에 이미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는 딱딱한 뼈도 없고 턱도 없는 생물로 척추동물의 특징이라곤 척삭과 아가미 외에는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현생 척추동물의 특징을 갖춰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턱이 없는 어류,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어류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데 이들을 무항류라고 부릅니다. 고생대 초기에는 매우 다양한 무항류가 번성했었지만 현재 무항류는 칠성장어와 먹장어류를 포함한 원구류 일부만 살아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턱이 있는 유항류 쪽이 생존에 유리한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유항류가 계속 진화하여 무항류는 안타깝게도 마이너 그룹이 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도 번성하는 무항류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항류에는 바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먹장어류가 있는데요. 먹장어는 사실 꼼장어 요리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어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장어류는 아니지만 외형은 장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먹장어는 다른 무항류와 마찬가지로 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척삭이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개골은 있지만 척추뼈가 없기 때문에 과연 척추동물이 맞는지 논쟁이 된 생물이죠. 다만 최근의 DNA 분석은 척추동물 아문에 속한다는 점을 지지합니다. 그래도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척추동물과 다른 무리에 넣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분류와 상관없이 이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어류로 그다지 무서운 생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꼼장어라고 하면 공포감보다는 식욕이 돋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 이들은 빨판처럼 생긴 입으로 먹이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사냥하는 모습은 꽤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꼼장어를 먹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입 구조도 꽤 징그럽습니다. 먹장어는 좁은 곳에 숨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발달된 척추동물인 견골어류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춘 생물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로 먹는 것도 죽은 물고기나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인 경우가 많아 나름 바다의 시체 청소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좁은 곳에 숨는 특성을 이용해 어획을 할 땐 통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장어의 화석 기록은 적어도 3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 원시적인 무화과류 조상이 있겠지만 석회화된 골격이 적은 물이라서 화석 기록이 충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비록 원시적인 척삭동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몇 억 년간 전혀 진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진화 과정 역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먹장어는 몸 안에 난소와 정소를 동시에 갖춘 생물로 보통은 하나가 우세해져 암컷이나 수컷이 되지만 자웅동체도 가능한 여러 가지 원시적 특징을 갖춘 척삭동물입니다. 비록 지금은 견골어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마이너 그룹이지만 나름 독특한 생태학적 지위를 차지한 생물로 앞으로도 오랜 세월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칠성장어입니다. 현재 칠성장어를 포함한 그룹을 칠성장어류라고 부르는데 역시 고생대 초기에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갑조의 일종인 결갑류의 후손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독립적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칠성장어는 이름처럼 7쌍의 아가미가 있으며 물고기에 붙어 원형의 입으로 피를 빨아먹는 기생동물이라 크기가 먹장어보다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입은 역시 꽤 징그럽습니다. 칠성장어 역시 식용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기생생물로 악명이 높은 생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칠성장어는 이렇게 수억 년의 세월을 버텨온 것입니다. 현생 무항류는 이 정도밖에 없지만 사실 유항류가 진화하기 전에는 다양한 무항류가 등장해서 다양하게 적응 방산했다고 합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몇억 년을 버텨온 마이너 그룹, 턱 없는 물고기들. 재미있으셨나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과 자연의 세계.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